해외로 출국할 때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배를 타고 출국할 때에도 이용 방법은 비슷합니다. 여권 꼭 지참해 주시고요. 출항 2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을 통해 세관 검사도 마쳐야 합니다. 그리고 도착하기 전 선박에 비치된 입국 카드를 영어로 작성해서 하선 후 입국 심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전반적인 선박 운항 지수입니다. 북항로는 오전부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3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. 바람은 초속 13m까지 불 것으로 보이고요. 파고도 2m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정보 알아보겠습니다. 주말을 맞아 배편이 늘어나겠는데요. 대마도 히타카츠로 7척, 후쿠오카 하카타로 3척이 준비되겠습니다. 파고와 바람 때문에 전 항로에서 뱃멀미 지수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. 탑승 전 멀미약을 미리 챙겨주시고요. 기름진 음식 등 멀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식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. 대마도와 후쿠오카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. 낮 기온은 대마도 26도, 후쿠오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.